자, 계속 가보도록 할까요? 근데 무게가 좀 많네요. 총을 이것저것 많이 들고 다니다 보니까. 하지만 용도가 다 있어서. 아, 이거 그냥 없어. 아메리칸 올 아메리칸은. 오! 아, 나. 에너지 얼마나 단 거야? 별로 안 달았네. 잠깐만, 나 의사한테도 한번 들려야겠다. 저 일단 발견만 해놓고. 캐로인 샷건. 자, 갖다 팔아야죠. 일단 발견만 해놓고. 야, 근데 왜 이렇게 해서 가라고 돼있지? 이렇게 가면 안 되나? 웃긴 내비게이션이네. 야, 그냥 이걸로 이렇게 해놓고 가야지. 저거 모자 참, 이게 크리 때문에 벌 수도 없고. 이 모자가 정말 좋거든요. 크리를 5%나 올려줘서. 5%가 굉장히 큰 수치예요. 그래서 버리질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쓰고 다녀야 되는데, 머리에 이게 있지. 이게 이렇게 돼버려. 이게 참, 애 또 거시기 참, 이게. 머리카락이 참. 다 그거네. 저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높은 데 올라가서 보죠. 아니! 쟤는 이걸 못 죽여. 제가 겁나게 센 애거든요? 제가 거의, 제 독을 한 대 맞으면 피통이 그냥 아작아작 잘 씹혀나가요. 카자도르지요. 여기도 카자도르인가? 카자도르한테 걸리면 안 되는데, 지금. 조심해야 돼. 잭 스켈링턴님 어서오세요. 설마 여기에도 지금 카자도르가 있는 거 아니겠지? 카자도르한테 걸리면 안 되거든요. 총알만 낭비하는 거야, 쟤네들은. 돈이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야, 죽일 수는 있어요. 암살로 그냥 죽일 수는 있는데. 죽여볼까? 근데 저게 죽일 수 있는데 총알 낭비야, 총알 낭비. 주는 게 없어. 경험치도 개떡 조금 주고. 세기만 겁나 세고. 그러니까 지금 돈이 지금 막 100회 200회 벌벌 떨면서 지금 쓰고 있는데. 뭐야? 어디 있는 거야? 아, 가려서 안 보여.
촛불 때문에 가려서 안 보여. 보호색 쩐다. 보호색 장난 아니야. 아따 머리 참. 야 머리 좀 그만 흔들어. 쪽만해가지고 머리 맞추게 됐는데. 오케이. 에이 다시. 오케이. 자 입구는 다 정리한 것 같은데. 볼트 22. 일단 내가 발견하고 내가 뭘 한다고 그랬지? 아, 저 이거 좀 팔고 온다고 그랬지? 예, 완전 식물원이죠, 식물원. 캐러밴 샷건 팔고 내가 뭐 팔고요. 아 이 잠깐만 이거 아 이거 오 좋아 이건 다 사요. 이건 사면 손해가 아니야. 탄약 상자 구매를 필요 없고 5.5는 서플러스 오케이. 아이고 잠깐 야. 아 화약은 다 샀고요. 이거를 아 하나를 못 사네. 돈이 부족해서 20게이지탄 이거 좀 아이씨 택도 없잖아. 그래 이거 전쟁전화폐 이게 급할 때 이렇게 괜찮아 됐어. 이러면 총알이 몇 발 서플러스 하나에 몇 발 들어가 있더라. 보급형 탄환이 들어가 있는데 서플러스에 250발. 야 250발 봤나요? 250발 했어. 야 이거 사야 돼. 보급형 탄환이 되게 데미지가 낮긴 하지만 250발이야 개당. 서플러스 어? 아 그거 하나밖에 없었나? 아 몇 개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이런 빌어먹을. 에휴 AP랑 서플러스 이게 탄이 이게 능력이 조금 낮긴 한데 보급탄. 아 능력이 낮은 게 무기 이게 CND가 그거 내구도거든요. 내구도가 3배로 빨리 달아 이걸 쓰면. 내구도가 3배로 빨리 다는 대신 굉장히 싸죠. 내구도를 희생해서 총알을 쏘는 거야. 한마디로 데미지는 1.15% 증가하네요. 15% 일단 일반 탄약을 써야겠지. 가자. 그렇겠죠. 근데 수리비는 이거 버민트 라이플이 뭐 이게 뭐 비싼 것도 아니고 게다가 버민트 라이플이
자주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대물 저격은, 예, 그걸로 써야죠. 수리 키트. 아, 근데 아까 그냥 깡통 먹은 것 같은데? 프로그래머 다이제스트. 사이언스를 올려주는 잡지죠. 뭐냐 이게. 예, 식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단서가 될 만한 거 없나? 컴퓨터 있구나. 볼트 22 조사기로. 볼트 내부에 임시 캠프를 설치했다. 지금 있는 곳이 임시 캠프인가 봐요. 전원이 미약하긴 하지만 아직도 공급되고 있다. 보안용 단말기를 해킹했는데 기록에 의하면 지난 몇 달 동안 들어온 사람들이 몇 명 있었지만 아무도 나간 사람이 없다. 다 죽었나 보지? 뭔가 괴물 같은 게 있나 보죠? 오늘은 시간이 벌써 늦었으니 내일 다시 탐사를 시작해야겠다. 내부의 식물들 성장 상태를 보니 바깥이 그리던 것도 무리가 아니다. 입구에서 들어오는 빛이 극히 적은데도 이만큼 성장 상태를 보이는 것도 물론 놀랍지만 더욱 믿기지 않는 것은 이 식물들의 근원이 훨씬 깊은 곳에 있다는 걸 보인다는 점이다. 그 머저리 같은 헬든? 이게 헬든? 뭐더라? 이번에 뭔가 제대로 된 냄새를 맡았던 모양이다. 핏보이는 고장났기 때문에 내가 발견한 정보들은 내부에서 임의로 찾은 컴퓨터에 기록했다가 나가기 전에 맞춰봐야겠다. 누군가 안에 지금 조사를 하러 들어간 모양이네. 근데 문이 열려있네. 엘리베이터? 술이 50 필요가 돼요. 50이면 잡지를 먹으면 50이 되긴 하는데 지금. 나중에 저런 고장나는 거는 부품이 있을 것 같아요. 뭐야 끝이야? 간단하네. 저기 없는데? 설마 나이트 스코처럼 갑자기 뻥 하고 튀어나온 건 아니겠지? 오! 그레네이드. 단마기가 또 있네요. 이거 그대로 345가 나 길을 잘 찾은 것 같은데 345가 그대로 있어요. 그죠? 이곳은 식물에 대한 기후 환경의 영향 연구를 위한 층으로 산소 배출량이 많은 식물들의 배양에 집중했던 것 같다. 볼트들이 흔히 부딪혔던 문제들을 감안하면 꽤 적절한 연구 분야였던 것 같다. 산소들을 식물들이 이렇게 생산할 수 있도록. 이상하다. 의도는 분명치 않지만 누군가 이곳 기계들 중 일부에 손을 댄 것 같다. 산소 함량과 뭔 소리야 이거. 기압을 제한하는 장치가 무력화되어 있다.
그동안 때때로 이상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드디어 그 소리의 주인을 알게 되었다. 그것들은 볼트의 털을 잡은 일종의 거대한 사마귀들이었다. 하루는 그중 한 녀석과 정면으로 맞붙을 뻔했는데 녀석은 나한테 신경도 쓰지 않는 것 같았다. 먼저 파견된 사람들이 이 사마귀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과연 흩어져 있는 벌레들의 노련한 병사에게 그만큼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었을까? 이면 의아하다. 그렇겠죠. 사마귀는 그냥 되게 약한 애들인데. 근데 여기 들어왔던 애들이 예,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었다는 거 보면 이거 단막이겠네. 인벤토리 확인? 뭘 확인한다는 거야? 밖에서 가지도 못하잖아 여기. 내가 떡볶이 드렸지? 야. 먹을 것도 없는데? 별거 없는 층이네요. 적도 없어. 소음에 대한 불평. 때릴꼬야님 어서오세요. 때릴꼬야님 오늘 좀 많이 늦으셨네. 시설 보수팀에서 여기 2층에 있는 통풍구를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저번주에 확인해 주셨던 건 아는데 지금도 또 소음이 난다고요. 소리를 들은 사람이 이번에 저 말고도 또 있어요. 뭐 소음이 난다고? 뭐 사람을 점점 불안하게 하네? 내장님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도 뵙도록 해요. 내장님 참 그림 참 감사합니다. 잘 그렸더라고요. 색칠까지 칠하고 노력한 그게 흔적이 보이더라. 나 잘 가고 있는 거 맞아? 저기 여기 있는데? 저 끝에 있는데? 여긴데? 여기 맞나? 여기 반대편이구나. 설마? 여기구나. 저쪽에 있나봐. 저 근데 넘어갈 수 있는 지금 수단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넘어갈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엘리베이터. 뭐야? 아 여기 내가 왔던 데네. 계단 스테어스. 계단.
어, 깜짝이야. 뭐야? 이게 뭐지? 인간인 것 같은데? 아, 저런데 숨어있구나. 잘 봐야겠는데? 아, 왜 이상한데? 왜 공포게임하는 기분이 들지? 뭐 때문에? 아, 이거 지금 배경음 때문에, 배경음 때문에. 배경음이 지금 자꾸 속삭여. 배경음이 막 속삭여 지금. 아, 저기 있다. 이거 봐. 오,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어디, 어딨어, 어딨어. 오! 아, 총알 모아야 돼서 지금 이 총알 쓰면 안 되는데. 아, 깜짝 놀랐네. 야, 이게 은근히 지금 식품 살던 게 뭐야? 현상 보고서. 연구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다. 재배종 GN 188과 남아있는 옥수수 샘플과 유전자 결합체는 우리가 가진 인공공원에 대해 보다 좋은 반응을 보였다. 그러게요. 그런데 페터스 박사가 사흘째 아프다며 결근했다. 그의 평소 근무 태도가 그리 성실치 못했던 걸 생각해서 진료소에 그가 꾀병을 부리는 건 아닌지 확인해봐라고 요청했다. 그러게요, 여신님. 여신님은 지금 이제 대략 바쁜 때 지나고 슬슬 여기 지금 뭐 움직이는데? 시금치 인간? 시금치 인간이라니까. 뭔가 웃기다. 나는 시금치를 좋아해. 와. 우각우각우각우각. 얌얌 점성. 여기 있는 건 다 내 점심이야. 이쪽으로 온 거 맞나? 아, 길 찾기가 힘들어.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 서기를. 밖에 뭐 있는 거 같은데? 쓸데없는 공간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네.
여기 지금 내가 왔던데지? 어? 여기 바로 찾았네요. 지금 여기를 조사하고 있는 마춘네 이군에 살던 과학자들이 시신 및 시신 몇 구를 발견했는데 온몸이 커다란 이끼 같은 것으로 뒤덮여 있었다. 때문에 다른 식물들과 공간이 가지 않아 시신 몇 구 바로 옆을 지나치면서도 알아채지 못했다. 조심을 해야겠지만 전염성은 없는 걸로 보인다. 최소한 구울한테는. 아, 얘가 구울인가 보네. 지금 이 작성자가 구울인가 봐요. 이곳에선 NCR이 눈독 들일 만한 연구의 대부분이 이루어졌던 층인 것 같다. 데이터 중 일부를 모을 수 있지만 그 밖의 연구 결과는 대부분은 접속이 불가능하다. 메인 백업 장치를 찾아 그곳의 자료를 얻어야겠다. 깜짝이야. 나 지금 이게 움직일래 화면에서 저게 저긴 줄 알았어. 보안 이래. 조수 메터 M군이 M군이 금요일 18시 46분에 동굴로 갔다가 아직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연구 인력 경호원 분들은 수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실종이 되고 누군가는 아프고 어디에서 소리가 들리고 굉장히 의료팀을 당장 보내주세요. 어서요. 페터스 박사가 방금 경호원 한 명을 데리고 왔는데 상처가 심각해요. 다른 경호원들은 어디 있는지 물었는데 박사는 안색이 창백해져서 그저 말없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군요. 또 바일리 박사가 동굴로 가는 문을 추후 조사가 있기 전까지 봉쇄하게끔 지시했어요. 동굴에서도 뭔가 아래에 누가 없습니까? 경원들이 뭔가를 저지하고 있다는데 도대체 뭐가 있다는 말인지 모르겠군요. 경호 요원을 당장 올려보내주세요. 바일리 박사님이 공동구역에서 박사님의 아픈 가족들을 돌보고 있는 동안은 제가 공식적으로 2층의 책임자가 됩니다. 책임자로서 요청하겠습니다. 경호 요원을 당장 올려보내주세요. 뭔가 일이 났네요. 뭔가 동굴을 통해서 쳐들어왔다거나 그런 것 같죠? 사마귀가 쳐들어왔나? 어? 뭐야? 잠금 해제했잖아. 아, 관리자에게 연락해달라고? 그럼 여기서 하는 게 아닌가 보네요. 아, 나 이쪽으로 갔지? 여기 지금 다 돌아봤나? 아, 이게 되게 헷갈리네, 길이. 엘리베이터. 밑으로 또 가보죠. 오! 어이구! 야, 손 다쳤어, 손! 손 다쳤어, 제기랄.
뭔가 전기 지지거리는 소리 나는데? 아, 나 저 소리가 진짜 싫다. 막, 막 이런 거지. 뭐지, 막 배경음으로 지금. 아이고, 뿅뿅. 울고, 뿅뿅. 막 이렇게 지금 말을 하거든요? 뭐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배경음으로 그런 말이 나오네. 거주민 지역 게이트 잠금 해제. 데이터 백업 게이트 잠금 다 해제. 동굴 게이트 잠금 해제. 과부하 상태래 동굴은. 근데 동굴이 중요한 건데. 뭔가 자로가 오버시어 방인데 여기가. 모자님. 바쁘시군요. 아, 놀자님이 아니라 모자님. 바쁘시다. 바쁘신 것 같다고요. 왔다 갔다 거리는 거 보니까. 오! 논문이요? 자, 물하고 좀 먹죠. 감자칩. 됐지? 아, 지금 졸린데? 147이야 벌써. 슬리피. 잠자는 게. 어, 전기가 들어오네? 누카콜라 냉장고. 너 있지, 여기? 어, 없네. 어, 여기 또 찾았네요. 또 찾았어. 이 터무니없는 사건에 관심을 가질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 사건의 실마리를 찾는 건 그리 어렵지도 않았다. 여기가 여기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망 당시 있었던 곳 같다. 내가 찾은 진료 기록에 의하면 그들의 사인은 일종의 공기로 인한 감염으로 보인다. 글루렘으로 임시 자외선 분광계를 만들어서 공기의 오염도를 확인해 봐야겠다. 글루램프? 수차례 시도 끝에
홀리빈님 어서오세요. 수차례 시도 끝에 볼트 내에 모든 주민을 죽게 만든 원인 물질이 원인 물질 공기 중에서 검출해낼 수 있는 분광 범위를 찾아냈다. 에비 실험을 통해 알아낸 사실은 그것들이 포자의 한 종류라는 것이다. 분광기 여러 개를 각 층 곳곳에 설치해본 결과 포자의 농도가 아래층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 시점에서 이곳의 식물들이 NCR의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 시작한다. 어떤 공기 중에 포자로 인해 예. 포리온님 어서오세요. 예, 뭐 감염이 돼서 죽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감자칩. 오, 사과가 신선한 사과가 아니 신선한 당근과 신선한 사과가 지금 랩이 아이고 스카치? 스카치 괜히 먹었는데? 14네요 14 저장만 하고요. 어! 여러분 12시가 넘었네요. 추천 한 번씩만 보시는 분들 살짝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손가락을 들고 검지손가락으로 마우스 커서를 추천 버튼에 살짝 갖다 대시고요. 왼쪽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 뭐야? 터졌어. 총기 스킬이 지금 84인가? 피보라 퍽은 안 찍었죠. 솔직히 이런 녀석들 이게 이걸로 쓰면 과대 그건데 그 뭐였지? 파리 잡는데 예, 총 쏘는 거죠. 대물 저격 총. 하지만 한 방이죠. 한 방이에요. 과잉 대응하는 거긴 하죠. 애가 맞으면 날라가. 워낙 파워가 세가지고. 이건 머리 안 맞춰도 될 거예요, 이거는. 머리 안 맞추고 그냥 대충 못 맞춰도 한 방에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총알이 너무 아깝다. 그냥 시험 삼아 써보는 거긴 하지만. 이건 너무 아까워, 총알이. 오, 깜짝이야!
아 터졌어 또. 아 자꾸 씨. 얘네들 가까이 가면 나타나는 애들이 있고. 예, 제가 지금 뭐 스테이백 퍽을 찍어가지고 근데 여기도 있지. 없네. 웬 치킨이요? 아. 아, 지금 캐릭터가 잠이 너무 부족한데. 아, 잠 어, 깜짝이야. 어디야? 어디야? 이거 봐, 가까이 와야지 이게 얘네들이 그거 올라와 땅에서. 동굴 문 키카드 여기 있다. 찾았다. 야, 원하지 않은 그 뜻하지 않은 곳에서 있었네. 찾았어. 아, 여기서 좀 잘까요? 그냥 자기는 무서우니까 여기서 조금만 자죠. 아, 저기 근처에 있어서 못 잔대. 위쪽에 저기 있다는데? 여기는 아니겠지? 여기 아까 내가 좀 더 죽였는데? 여긴가? 아, 잠을 좀 자야 되는데. 올라오겠지? 어, 안 올라오네? 피카츄님, 리아요. 여기 끝인가? 여기가 끝인 것 같은데? 그냥 가죠. 예. 동굴을 통해서 가죠. 어? 아, 여기 안 갔구나. 아, 중요한 데를 안 갔네. 단막이 있는데. 오우, 야. 화염방석이가
야, 근데 여기 화염방사기 들고 오면 아주 끝장나겠다. 화염방사기 들고 오면 끝장나겠다, 여기. 터렛 원. 티켓? 티켓 원. 특이한 소리. 문제점. 파이 내부에서 원인을 찾을 수 없었어. 호흡기 질환. 이게 공기 중에 포자가 퍼져서 그런 거를 맨 처음에 발견을 못했네 보네. 그래서 그 이미 감염되고 난 후에, 그러고 난 후에 알아서 죽은 것 같은데 애들이. 야, 화염방사기 연료가 말도 없게 됐어요. 플레임. 뭐 없는데 뭐?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요. 자, 가져가. 여기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 저장하고요. 오, 잠깐만! 큐엘씨님 어서오세요. 이건 아직도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안하네. 자, 잠시만요.